안녕하세요. 고령이 좋다 한고은입니다. 저는 지금 고령 대가야 시장에 나와 있는데요. 이 대가야 시장이 너무 좋은데 여러분 딱 기억해야 될 게 고령 대가야 시장은 4일 아니면 9일에 열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저는 오늘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빨리 시장에 있는 맛있는 걸 먹으러 갈 거거든요. 같이 가요. 대박. 또 오뎅. 나 오뎅. 아, 어묵. 나 어묵 완전 좋아해. 어묵에 홍대가 들어가 있는 거 맛이 없을 수 없어. 완전 촉촉, 속은 촉촉, 겉은 바삭. 고령 대가야 시장에 오면 이런 게 좋다, 이런 게 있을까요, 형님?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제 저거 이제 핫도그가 저게 쌀핫도그인데 그게 많아가 얘. 세상에. 예.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두 번째로. 꿀빵이 진짜 맛있다. 예. 아 고맙습니다. 예.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 근데. 감사해요. 아,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치즈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고추랑 이거 식빵튀김이에요? 이거는 어떻게 맛있게 먹어요? 이건 저 처음 먹어봐요. 고맙습니다. 진짜 커. 이거 내 얼굴보단 작지만 크죠? 뜨거워. 어릴 때 아빠랑 시장을 진짜 많이 왔었거든요. 시장 와가지고 무조건 튀김 아니면 막 어묵 이런 거 먹었는데 거의 한 10년 만에 오는 것 같아요. 네. 확실히 맛은 프렌치 토스트인데 맛있어. 그냥 계산이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파인애플 주스 하나 주세요. 네. 아, 안에서요? 아니, 지금 내가 계속 먹으러 다녔잖아요. 근데 계속 아까 우리 다 촬영팀한테 하나씩 다 주라고 먹으라고 그러고 우리 근데 아까 풀빵 한 4개 먹었잖아요. 4개 1,000원씩 계속 먹으라고 와 괜찮다고 그러는데 돈도 안 받으시려고 그러고 약간 진짜 오랜만에 시장 오는데 감동받은 거? 오, 나 너무 감동이야. 뻥튀기 하나 먹을지? 네, 방금 한 거. 아, 방금 한 거 주셨어. 아, 고맙습니다. 진짜 따끈해. 맛있다. 아, 근데 진짜 대단하신 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잖아요, 어제. 아, 오늘. 근데도 다 나오셨어. 내가 지금까지 고령에서 본 그 사람들보다 여기 시장에서 본 밴드분들이 너무 많은 거 있죠. 지금 제가 잠깐 시장에 들어와서 먹을 것도 먹고 구경도 했는데 이 잠깐 사이에 이 양손 가득히 선물을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. 또 따뜻한 어르신들의 시장의 정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. 이렇게 여러분들도 재래시장에 오시면 맛있는 음식이랑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정까지 느끼실 수 있으니까 꼭 오세요.